1,000원짜리 변호사 7화. J2 건설 재무과장 양상무는 누군가 통화하고 자살을 시도한다.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 후 잠적하는 거로 수사 종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주영은 서면 조사를 원하는 최기태의 천지훈 성향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서영준은 천지훈의 상사에 전화를 해 천지훈의 수사에 압력을 가한다. 양상구 과장의 와이프가 남편이 녹음한 것을 천지훈에게 준다. 최기태는 이주영과 차 안에서 천지훈과의 대면 조사를 준비한다. 최기태가 양 과장이 유서 쓰고 죽었다고 하자 천지훈은 양 과장 왜 죽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양 과장이 죽기 전 통화하지 않았냐고 묻는 천지훈 최기태는 자수하라고 했다 말한다. 천지훈은 양 과장 가족에게 5억을 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횡령은 했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준 돈이라고 최기태가 말한다. 천지훈이 둘의 통화 내용을 말하자 최기태가 놀란다. 자신의 비자금 수사를 덮기 위해 양 과장에게 죄를 덮어씌운 후 죽으라고 한 것이었다. 양 과장에게 뛰어내리든 목을 매든 편한 대로 하라는 말을 던진 최기태. 최기태가 이주영이 둘만 있을 때 양 과장을 자기가 죽으라고 했다고 말한다. 증거가 없다는 최기태의 말 끝에 양상구와 나눈 음성이 흘러나온다. 자신은 어떻게 되냐는 최기태의 이주영은 녹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력 자살 결의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양상구가 목을 매려는 찰나 천지훈은 그를 찾아내 살렸다. 자살하면 모든 게 해결되냐는 물음에 양 과장은 살아서 돌아가도 최기태가 죽일 거라고 말한다. 이에 천지훈은 오히려 최기태가 반가워할 거라고 말한다. 위력 자살 결의죄로 긴급 체포당하는 최기태, 이때 양 과장이 나타난다. 최기태는 양 과장이 나타나자 나 이제 살인죄 아니지? 라며 반가워한다. 이주영은 백현무에게 양 과장이 돌아왔다고 보고한다. 재판에서 이겨 천지훈에게 술을 사게 된 이주영. 비싼 술을 산다고 한 적이 없다는 주영의 말에 천지훈이 함께 마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대답한다. 생맥주와 노가리를 주문한 이주영, 천지훈에게 노가리를 건넨다. 노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천지훈, 양 과장이 안 돌아왔으면 어떻겠냐는 물음에 천지훈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게 아니냐고 말한다. 그래도 양 과장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는 건 아니라며 검사 맞냐고 묻는다. 천지훈은 이주영에게 변호사 안 같아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맥주를 마셨고 이주영은 웃을 줄 아느라며 말한다. 검사님은 연애 안 하냐고 묻자 안 한다는 천지훈, 이주영은 저는 할 것 같아서요 라며 호감을 표한다.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힌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자판기 커피를 뽑는 천지훈을 만난 이주영은 천지훈이 웃자 두 번째 웃었어요. 세 번째 웃으면 저랑 사귀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나예진은 백마리에게 천지훈한테 관심 있냐고 묻는다. 백마리는 나예진에게 비자금 수사 결과에 대해 묻는다. 돈 세탁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양상구를 만난 천지훈, 세워진 차만 봤지 누구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채업자들에게 양상구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알아본 남자 하나를 잡아낸다. 사채업자 강화응은 신용이 생명이라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천지훈이 강화응의 죄를 하나씩 다 밝힌다고 말하자 강화응이 실토한다. 트럼프가 열린 차 안에 분먹스를 넣으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강화응. 차량 번호를 묻자 나의 3866이라고 답한다. 김윤섭 의원이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에서 죄 지은 자들이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사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아버지 김윤섭의 생일날 아버지 차 번호가 나의 3866인 걸 발견한다. 나예진은 아버지를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천지훈을 말린다. 고민에 빠진 천지훈이 자판기 커피를 마실 때 같이 마시자며 이주영이 나타난다. 천지훈이 예상하는 일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주영은 수사할 거라고 말한다. 그게 존경하는 분에 대한 예의일까요란 주영의 말에 아버지를 수사할 결심을 한다. 고민 끝에 김윤섭을 만나 짜장면을 먹는 천지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엄마가 짜장면을 사줬다고 한다. 전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버지를 못 보는 대신 짜장면을 먹는 게. 아버지랑 먹는 짜장면은 어떤 맛인지 궁금했다며 미소 짓는다. 김윤섭은 곧 총리가 되는데 한번 넘어가 달라고 말하지만 천지훈은 곧 소환조사를 할 거라고 답한다. 곧 소환조사할 거라는 천지훈의 말에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찾아간 김윤섭. 최기태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았냐고 묻지만 김윤섭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다. 받은 기억이 없다는 김윤섭의 취조를 지켜보던 지검장과 간부들이 불안해한다. 지검장은 몇몇 의원에게 연락이 왔다며 김윤섭 혼자 받은 걸로 하자며 최조실을 나갔고 이 대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었다. 대화 내용을 들은 김윤섭과 천지훈, 아버지 혼자만 덮었을 거라며 천지훈이 돕겠다고 말한다. 천지훈이 몇 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냐고 묻자 많아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라고 답한다. 돈을 전달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명단을 요청한다. 명단은 나중에 주겠다는 김윤섭. 피곤한 아버지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며 배웅한다. 김윤섭이 아직 차로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1층으로 나간다. 아버지와 통화가 안 되는 사이 차 위로 누군가 떨어진다.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리고 의문의 남자가 말을 한다.